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이마의 모양에 따라 관상학적으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이마의 형태에 따른 관상학적으로 성격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미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마에 각이 진 이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마가 각이 진 사람은 대체로 실천력이 뛰어나지만은 이 자기중심적이고 잘난 체를 이만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성격으로 받고 또 행동력이 대단히 강하고 자기 고집도 상당히 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매우 명석하고 또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또 매우 민첩하고 실무 능력도 아주 뛰어난 그런 현실적인 사람의 상입니다. 만일 여성이 이러한 이마를 가졌을 경우 이 총명하고 실천 능력이 뛰어나며 캐리우먼의 그러한 타입입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가 패이고 양쪽으로 둥근 이마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가 패이고 양쪽으로 둥근 이마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정직하고 인내심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향이 여성적이기도 하고 사교적이고 타인에게 세심한 배려심이 있는 성격입니다. 남녀 모두 동조관념이 상당히 뚜렷하고 또 남성은 다소 소극적이고 신경질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심성이 착하여서 타인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이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일을 같이 도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이마를 가진 경우에는 머리가 상당히 좋고요. 또 눈치도 빠르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질투심도 강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 M자형 이마인데요.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또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사가 매우 논리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마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yes 혹은 no가 분명하고 집중력이 뛰어나고 또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은 상당히 세요. 독선적인 성향을 담고 있고요. 때로는 타인을 잘 도와주면서 또 다른 어떤 이면적인 성향을 담고 있는 관상이 바로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선천적으로 또 건강은 타고났어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은 상당히 감각적이어서 예술, 디자인, 광고, 기획 등의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상을 지녔다면 상당히 직적이고 이성적이며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마가 불쑥 튀어나온 이마. 이런 이마의 관상은 한마디로 개성이 강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생각이 예민하고 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하고 사교성이 좋으며 타인에게 협조를 하거나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둥근 이마입니다. 이런 이마는 외관상 좀 여성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게 되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은 상당히 성실하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또 돈을 버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살아가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이러한 이마를 가진 경우에 세심하고 섬세함은 좀 떨어지지만은 남성이 이러한 이마를 가질 때는 성격이 좀 원만하고 성실하며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관상에서 제가 다섯 가지 부류를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양이 보이는가 하면은 또 그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이
생각들이 들죠. 관상을 볼 때는 이마 한 곳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관상학적인 12궁 등 여러 부위를 함께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참고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주 팔자를 관상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기륭을 따져보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